자, 오늘은 이제 기초 강의에서 권리 변동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받은 프린트 보시면 1. 권리 변동에서 권리 변동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 일단 뭐 의의는 뭐죠?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걸 우리가 뭐죠? 권리 변동이라고 한다. 모습해가지고 또 나와있죠. 발생, 변경, 소멸. 1번 권리의 발생해가지고 절대적 발생, 원시치등 나와있는데, 요 교재를 보실 때 얘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중요한 거 아니고요. 나중에 당연히 아시게 되고 무슨 말인지만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런 얘기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했거든요. 그럼 이 갑이 A라는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갑이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원시적 취득이라고 하고요. 권리 입장에서는 절대적 발생 이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시라는 말은, 원시적 취득 또는 원시라는 말은, 우리가 옛날에 이런 원신 이런 말 썼죠. 그죠? 그죠? 원신. 근데 그게 뭐 무식한 놈 이런 뜻 썼나요? 근데 원래 사전적 의미는 최초의 인간 이런 뜻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시라는 말은 맨 처음이라는 말이고, 원시 취득하면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원시 취득. 다른 말로 뭐죠? 절대적 발생.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상대적 발생에서 승계 취득이 나와요. 자, 이런 문제죠. 갑이 요 건물을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을은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갑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승계 취득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뭐죠? 상대적 발생 이러는 거죠. 근데 교재 보시면 또 이제 가 해가지고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가 있죠. 그죠?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는 것을 우리가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이렇게 둘로 나눈다는 거죠.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자, 권리를 넘겨받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만약에 소멸이 된다면 이걸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면 이걸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합니다. 보시면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았으니까 무슨 취득이죠? 승계 취득인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갑의 소유권 결과적으로 뭐가 돼버려요? 소멸하게 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전적 승계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 갑이 을한테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설정 등기를 해줘서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요 병의 전세권은 누구로부터 왔냐면 갑으로부터 왔으니까 이것도 뭐죠? 승계 취득이긴 한데, 갑이 전세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을의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죠? 설정적 승계라 한다 이거죠. 우리가 보통 언어 습관적 구별하시거든요. 지상권 설정이라 그러죠. 그죠? 지상권 이전이라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왜요? 내가 지상권을 설정해줘도 내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잖아요. 저당권을 설정해준다 그러죠. 왜요? 저당권을 설정해줘도 내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전한다라고 할 때 의미는 내 권리가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경우고요.
설정한다라고 할 때는 권리를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권리가 뭐 되지 않고 있어요?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설정해 준다고 하니까 뭐 설정적 승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개념만 아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분요. 그 다음 이전적 승계를 다시 둘로 나뉘어요. 보죠 보시면 나 해가지고 특정 승계, 그다음에 포괄 승계 이렇게 나뉩니다. 정확히 하면 자 그럼 보자고요.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소유권을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았으니까 승계취득인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갑의 소유권은 없어지니까 무슨 승계죠? 이전적 승계죠. 근데 갑만 보면은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서 A라는 건물의 소유권, 특정된 권리만 넘겨받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특정 승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에서 을로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갑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가 한꺼번에 싹 을에게 어떻게 해요? 넘어오겠죠. 이런 걸 우리가 뭐죠? 포괄 승계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특정된 개개 권리가 넘어오는 것은 뭐죠? 특정 승계고 전 권리가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넘어오게 되면 뭐죠? 포괄 승계인데 우리 교재 중간에 나번 특정 승계 포괄 승계에서 포괄 승계 예를 보시면 상속은 이해되시죠? 그죠? 상속을 받게 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 의무가 한꺼번에 넘어오니까 뭐죠? 포괄승계. 포괄유증은 뭔가요? 유증이 뭐죠? 유언의 방식으로 하는 증여가 뭐죠? 유증인데 포괄유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재산을 너에게 모두 주마라고 유언장에 쓴게 뭐죠? 포괄유증이죠. 그러면 내 재산을 모두 너에게 주마라고 유언장을 작성하게 되면 결국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가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뭐가 돼요? 넘어가게 되니까 그건 뭐가 되는 거죠? 포괄적 승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유언장에다가 야, 내 자동차를 줄게라고 했다면 그것은 뭐죠? 특정 승계겠지만 내 재산을 모두 다 준다라고 유언했으면 그것은 뭐죠? 포괄유증이고 이것도 뭐죠? 포괄 승계가 되는 거죠. 근데 회사의 합병도 나오죠. A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B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합병을 해서 C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A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다 누구한테요? C한테 넘어오고 B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누구한테 와버려요? C한테 와버리니까 요 회사의 합병도 뭐가 되는 거죠? 포괄 승계가 되는 거죠. 제가 포괄 승계 예를 설명드린 이유는 뭐죠? 요 예를 좀 기억해 두자고 그죠? 그래서 포괄 승계에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을 좀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교재를 공부하실 때 써먹을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가지고 이제 권리의 변경이 나와요. 일단 권리의 변경해가지고 주체의 변경인데 말 그대로 주체가 변경되는 걸 우리가 주체 변경이라고 하고요. 실제는 이전적 승계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전적 승계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소유권의 주체가 갑이었는데 누구로 바뀌어요? 을로 바뀌니까 이전적 승계는 무엇을 바뀌고 있습니까? 권리의 주체를 바뀌고 있으니까 결국 뭐죠? 이전적 승계와 주체의 변경은 뭐죠? 특별히 다른 말은 아니고 어떻게요? 같은 말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내용의 변경부터 좀 생각해야 되는데. 두 번째, 내용의 변경이 있는데요. 가끔 시험 문제 냅니다. 내용의 변경은 둘로 나뉘어요.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나뉘고요. 이것과 이제 같이 좀 비교해야 될 것이 뭐냐면, 4번, 세 번째,
작용의 변경 해가지고 요 세 가지를 좀 개념적으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질적 변경, 양적 변경, 작용의 변경이죠. 일단 결론부터 적어드리면 질적 변경이라는 말은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뭐죠? 질적 변경이라고 하고요. 양적 변경이라는 말은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았어요. 다만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양이 변경되는 게 뭐죠? 양적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은 권리 자체도 변하지 않았고요. 양도 변하지 않고 작용만 바뀌는 것을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눈에 들어오시죠? 그죠? 질적 변경이 뭐죠?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거예요. 양적 변경은 권리 자체는 그대로인데 양이 바뀌는 게 뭐죠? 양적 변경이고 작용의 변경은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작용만 바뀌는 게 뭐죠? 작용의 변경이에요. 일단 질적 변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쉽게 권리가 변경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당연히 그게 떠오르죠. 아, 권리가 다른 권리로 뭐죠? 뒤바뀌나 보다. 그죠? 이게 뭐라고요? 질적 변경이죠. 그죠? 가장 많이 나오는 예.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그럼 갑은 매도이니까 을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매매 대금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거지 같은 을이 매매 대금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때려주기도 나요. 그죠? 방법 없죠. 그죠? 네가 매매 대금을 안 줬기 때문에 내가 손해가 발생했다. 뭘 청구하게 돼요?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원래 갑이 가지고 있던 권리는 뭐였어요? 매매 대금 청구권이었는데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걸 우리가 뭐죠? 질적 변경이라 한다. 별로 긍정적 아우라가 저한테 안 오는데 예를 들어 제가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아파트에 왜 살고 있냐면 임차권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집주인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그 아파트를 샀어요. 이전 등기 받았어요. 그러면 저의 권리는 임차권에서 뭐로 바뀌어요? 소유권으로 바뀌죠. 이게 뭐라고요? 질적 변경. 감 오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질적 변경이라 한다. 됐죠? 그죠? 근데 양적 변경이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어요. 근데 요 갑이 소유권이 있다는 말은 이 물건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다는 얘긴데 갑이 요 건물에다가 병의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갑은 여전히 소유권자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권리 자체는 그대로 소유권이다 변한 게 없는 거죠. 다만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이제는 갑이 아니라 누구예요? 을이죠. 다시 말하면 갑은 여전히 소유권자이긴 한데 더 이상 그 건물을 사용할 수도 없고 수익할 수도 없죠.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뭐하고 있어요? 줄고 있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양적 변경. 자, 양적 변경이 뭔가요? 권리 자체는 그대로인데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줄거나 느는 걸 우리가 뭐죠? 양적 변경이라 한다. 감 오시죠?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작용의 변경인데 작용이란 말을 먼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를 쉽게 말하면 힘이에요. 힘. 파워. 파워. 한자로 쓰면 뭐죠? 힘 역자로 쓰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작용의 변경이라는 말은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뭐가요? 힘, 파워가 바뀌는 걸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해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갑이 이사 왔고요, 인도 받았고요,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을 하면 상식적인 거죠, 그죠? 그 다음날 뭐가 생기죠? 배항력이 생기죠. 그죠? 보자고요. 주민등록했다 그래서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나요? 아니죠. 여전히 뭐죠? 주택 임차권이니까 권리 자체는 뭐죠? 그대로죠. 주민등록했다 그래서 갑이 할수 있는 일의 양이 바뀌나요? 아니에요. 어차피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 집에서 사용 수익한다, 생활한다는 점에서 뭐가요? 변함이 없는 거죠. 다만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뭐가요? 힘이 생겼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작용의 변경이라 한다. 이해되시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요,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갑의 저당권이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을의 저당권이 다른 권리로 뒤바뀌나요? 아니죠. 여전히 뭐죠? 저당권이죠. 할수 있는 일의 양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자, 다시 말하면 저당권을 왜 설정하는 거냐면 경매하려고 설정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제가 은행에서 대출 받고 저당권 설정해 준다 그래서 은행 직원이 저의 집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왜 저당권 설정한 거예요? 제가 안 갚으면 제 아파트를 뭐 하려고요? 경매하려고 설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당권의 궁극적 내용은 뭐예요? 경매할 수 있는 권리,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있었을 때도 경매할 수 있었고요. 없어도 경매할 수 있으니까 할수 있는 일의 양은 뭐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만 갑이 말소가 됨으로써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저당권이긴 한데 1순위 저당권이다. 좀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작용의 변경이라 한다. 가목시적이죠, 그죠? 다시 한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주체 변경. 원래 주체가 바뀌는 거죠.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뭐죠? 이전적 승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용의 변경이 다시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나뉘고 작용의 변경에서 질적, 양적, 작용의 변경 이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데 질적 변경이 뭐라고요?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걸 우리가 뭐죠? 질적 변경이란다. 쉬운 예. 새 들어 살다가 그 아파트를 사게 되면 권리 자체가 임차권에서 소유권으로 바뀌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질적 변경이란다. 양적 변경, 권리 자체는 그대로인데 할수 있는 일의 양이 줄거나 늘어나는 걸 우리가 뭐죠? 양적 변경이라고 하고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물에 전세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게 되면 여전히 소유자란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더 이상 사용할 수도 없고 수익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의 양이 줄기 때문에 무슨 변경이죠? 양적 변경이다.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 권리 자체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고 뭐만요? 힘, 파워만 바뀌는 걸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는데 임차권자가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 대표적인 뭐죠? 작용의 변경이고요. 1순위 저당권자가 말소되는 바람에 2순위 저당권자가 1순위로 승진하는 것도 대표적인 뭐죠? 작용의 변경이다. 정도만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오시면 권리의 소멸이죠. 그냥 간단하게. 누가 봐도 세상에 권리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가 절대적 소멸이라고 하고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지게 되면 뭐죠? 상대적 소멸이거든요. 예를 들면 쉽습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물이요. 화재가 발생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소유권이 소멸됐을 텐데
갑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소유권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절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거고요.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때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A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아직 뭐 되지 않았어요? 소멸되지 않았어요. 뭐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주체만. 따라서 갑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죠? 상대적 소멸이라고 한다. 이게 원래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민법에서요 절대라는 말하고 상대라는 말이 좀 일상적인 용어와 좀 뜻이 달라요. 우리가 보통 절대 그러면 반드시 꼭 요런 의미로 가는데 민법에서는요 반드시 꼭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런 뜻이에요. 상대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 이런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절대적 무효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무효. 상대적 무효 그러면 뭐죠? 특정된 사람에게 무효. 절대권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상대권 하면 뭐죠?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원시 치드만 말씀드렸는데 절대적 발생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게 되면 갑이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뭐죠? 원시취득인데 요 소유권 권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갑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없던 권리가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절대적 발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을이 맨 처음 취득한 것이 아니라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았으니까 무슨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인데 권리를 기준으로 하면 을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새롭게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권리는 이제 언제 생긴 거예요? 갑이 건물을 신축했을 때 생긴 거잖아요. 을이 샀을 때 생긴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을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새롭게 권리가 생겼으니까 요 승계취득을 다른 말로 뭐라는 거예요? 상대적 발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됐죠? 자, 요 건물이요. 화재가 발생해서 멸실됐어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요 A 건물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건 뭐가 돼요? 절대적 소멸인데 갑이 을에게 팔아먹고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갑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소유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주체만 변경됐을 뿐 갑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소유권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상대적 소멸이라고 한다. 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나옵니다. 실제로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한 여름 막 이때쯤 되면 환장하겠다, 그죠? 환장하겠다. 민법, 이렇게 어려운 줄 모르겠다, 그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민법 쉬운 과목 아닙니다, 그죠? 사법시험은요, 모든 법을 다 보잖아요, 그죠? 근데 사법시험에서는 민법의 비중이 한 반쯤 돼요. 그래서 민법을 하면, 완벽히 돌파하면 사법시험도 한 반쯤 끝났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가 이거 있는데, 일단 민법은 모든 법의 기초이고요. 양이 드럽게 많습니다. 양이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양이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민법만 해도 그냥 분량적으로 사법시험 어떻게 한반 정도 공부했다 이런 얘기고요. 다시 말하면 민법 하나의 법이 뭐 형법, 뭐 형소법, 민소법 뭐 이런 모든 법을 합친 것만큼 양이 많아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이제 뭐 막막해지고 그러시게 되는데.
근데 뭐 실제로 우리가 사법시험 민법을 공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뭐죠? 주택관리사 민법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물론 올해 시험도 어렵지 않고요. 조금만 하시면 충분히 뭐죠? 70점 이상 맞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욕심 가지지 마시고 그냥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떻게 그냥 수업 빠지지 않고 어떻게요? 쭉 쫓아오시면 된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던 이유가 반드시 민법은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좌절을 하시게 됩니다. 이거 이런 그지같이 이걸 왜 시작을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과목 자체는 쉬운 과목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라 뭐죠? 주택관리사 민법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고요. 따라서 그냥 수업시간 거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고득점 맞을 수 있는 과목이고요. 아마 민법 보는 시험 중에서 주택관리사가 아마 가장 쉬운 시험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걸 왜 하냐면은 빠지시면 안 돼요. 이게 민법은 지금 기초 강의다 보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뭐가 되냐면 연결이 돼요. 계속. 그래서 모든 스토리가 오늘 한게 오늘 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주로 연결이 되고요. 또 다음 주가 뭐죠? 다다음 주에서 계속 스토리가 연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빠져버리시면 두달 공부한 게 아웃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분이 생겨요. 맨날 모든 공부할 때한 여름쯤 돼가지고 아우 저는 기초가 부족해요. 그죠? 기초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자자면도 그렇잖아요. 아, 우리 애는 기초가 부족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된다. 기초가 부족하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뭐죠? 수업 시간 빠지지 마시고 뭐죠? 쭉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뭐죠? 민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장황에 설명드린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다, 재산권을 이전해줬어요. 아, 좀 다시 할게요. 아, 제가 좀 다시 할게요. 지금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우리 집 살래라고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때 을이 와서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럼 이제 갑과 을은 매매라는 뭘 하게 된 거죠? 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이러한 매매라는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을은 갑에게 뭘 주냐면 대금을 지급하게 되고 갑은 을에게 재산권을 이전해준다, 이전 등기를 해주게 돼요. 이 사례가요, 민법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은요,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물권법 지나고 채권법 지나서 채권 강론까지 딱 끝나면 한 번의 거래가 완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법 총칙이다, 뭐 어제 저번 주에 했던 자연인이다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하면 어떤 한 부분만 공부하고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풀어요. 예를 들어서 민법 책을 봤어요. 받아가지고 한 반쯤 봤어요. 반쯤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저 시험 보면 한 50점은 나오겠지 해서 봤는데 세상에 15점 나와요. 왜냐하면 반쯤 봤다는 얘기는 아직 한 번도 다못 봤다는 얘기고요. 요 거래를 못 빼기 반절 뺏기 접근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끝까지 다 가봐야 뭐 결국 뭐예요? 한번 거래를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책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만치 않게 두껍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 작년까지는 민법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된 되냐면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구성되어 있는데 뭐 양을 뭐 한다면 민법총칙이 한
20% 정도, 물권법이 전체 한 30% 정도, 채권법이 전체 한 50% 정도 이렇게 양이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시험은 어떻게 되냐면 작년까지는 민법 총칙에서 80%, 물권법하고 채권법에서 20% 이렇게 출제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바뀌어가지고 민법 총칙에서 60%, 물권법하고 채권법에서 몇 프로가 나오냐면 40%가 나와요.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유 물권법 채권법 너무 양이 많으니까 포기합시다. 어차피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골라서 공부합시다. 왜냐하면 민법 총칙 열심히 해도 80%가 나왔으니까 몇 점 맞을 수가 있어요? 70점 이상 맞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민법 총칙이 몇 프로예요? 60%니까 이거 암만 열심히 해야 합격 못하는 거죠. 60% 나온 데서 민법 총칙 열심히 해서 다 맞아봤자 몇 점이에요? 60점이네. 거기서 한두 개 틀리면 몇 점이에요? 50점대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회계 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시점을 넘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물권법하고 채권법에서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고 올해부터.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뭐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 물권법 채권법 아주 열심히 공부했고요. 또 물권법 채권법도 굉장히 뭐죠? 중요한 거. 차라리 적응이나 똑같이 출제를 하면 그냥 평균적으로 공부하는데 심리적으로 이게 60%고 이게 뭐죠? 40%다 보니까 이걸 좀 등한하게 되는데 등한 상황이 아닌 거죠.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는데 더더군다나 물권법 채권법은 민법 체계 채권 총칙보다 몇 배나요? 4배 정도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양이 4배 정도 많은데 불구하고 문제는 뭐죠? 40%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그죠?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따라오시면 돼요. 그죠? 많지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한 번 거래가 완성이 되면 민법 총칙부터 물권법 채권까지 다 이게 한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번 주 민법 총칙 해 가지고 갑과 을 주체 공부했죠. 그죠? 그 다음에 주체 나와있고 그 다음에 A라는 건물에서 권리의 객체를 공부할 건데 우리는 아직 안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의사표시 공부하고 법률행위라는 거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끝나냐면 민법총칙이 끝나요. 그래서 민법총칙은 세 부분입니다. 주체, 객체, 지금 하고 있는 뭐죠? 권리 변동해가지고 법률행위 해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끝나요? 민법 총칙이 끝나는데 그래도 거래가 완성되지 않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 가서 뭐 하냐면 뭐 등기다, 소유권이다, 뭐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 이전 등기다, 이런 거 하면 뭐가 끝나요? 물권법이 끝나고요. 또 채권법 가가지고 뭐 하냐면 이제 뭐 청약이다, 승낙이다, 뭐 매매다, 계약이다, 뭐 채권, 채무다 이런 거 하게 되면 또 뭐가 끝나게 되냐면 채권법이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 번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뭐죠? 전체를 다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양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이라도 뭐가 빠지면요? 2가 빠져버리면 중간에 뭐죠? 하나가 빠져버리면 나중에 뭐죠? 기초가 부족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라는 일이 또다시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뭐죠? 빠지시면 안 되고요. 자,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대금을 지급하고 매매 계약, 아, 왜 이전 등기를 했냐면,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매매라는 법률 요건을 가만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청약이라는 것도 있고, 승낙이라는 것도 있네요. 구성 분자가 있네요. 이걸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효과가 생긴다. 이런 개념이고요. 의의는 법률 요건은 뭐냐면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사실의 집합, 총체가 뭐죠? 법률 요건이고요. 법률 사실이 뭐냐면 이러한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 사실들을 우리가 뭐죠? 법률 사실이라고 하고, 다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거 다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 될 거니까 다 공부해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법률 사실인데 앞이니까 이 법률 사실을 볼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3 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법률 사실의 분류가 나오죠. 그렇죠? 이것도요. 예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교재는 그냥 예가 많이 나와 있지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좀 큰 틀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일단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법률 사실을 크게 용태라는 것하고 사건이라는 것으로 나뉘어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이에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으면 껴들 수 있으면 이걸 우리가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으면 껴들 수 없으면 이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쉬운 것부터 할 건데 사건부터 보는데요. 맨 뒤에 나와 있겠죠. 먼저 뒤부터 볼게요. 자, 6페이지 오시면 6페이지에 이해가지고 이게 나왔죠. 사람의 정신작용이 기하지 않는 법률사실에서 뭐라고요? 사건. 사건이 뭔가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되지 않는, 개입될 수 없는 법률 사실을 우리가 뭐죠?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건과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뉴스 시간에 아침, 특히 아침 뉴스 많죠. 그죠? 아침 뉴스 시간에 뭐 어제 사건 사고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맨 나오는 게 뭐예요? 누가 누구를 뭐 칼로 찔러 죽였네, 뭐 누가 뭐 어디 집을 털었네, 뭐 어느 집에 뭐 불이 났네 이런 것만 잔뜩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사건인가? 예를 들어가지고 갑돌이가 개돌이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러면 갑돌이의 정신작용이 개입되게 되죠, 그죠? 그죠? 갑돌이 이런 나쁜 놈 해가지고 푹 찔러 죽였으면 그 사람이 뭐가 개입돼 있어요? 정신작용이 개입돼 있으니까 그거는 법적으로는 뭐가 아니에요? 사건이 아니에요. 말똥이가 을똥이네 집에다 불 질렀어요? 그럼 불 지르는 것도 그 사람의 뭐가 개입돼 있어요? 정신작용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뭐가 아니에요? 사건이 아니에요. 어젯밤 유명한 연예인 A양과 B양이 이혼했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는 뭐가 아니에요? 사건이 아니에요. 왜요? A와 B양에 뭐가 개입되어 있어요? 정신작용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과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말하는 법에서 말하는 사건은 뭐가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정신작용이 개입되지 않는 것만을 사건이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간의 경과가 사건이에요. 그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다. 존속기간의 만료는 사건이에요. 왜요? 시간의 경과고 시간의 경과는 뭐가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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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분위기 안 좋으시네. 아무튼 시간의 경과가 대표적인 뭐예요? 사건이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건하면 뭐가 떠오르셔야 되냐면 시간의 경과가 떠오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만큼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자연현상도 사건이죠. 여름 되면 덥고 겨울 되면 춥고 오늘 지금 개기월식 하는 거 아시죠? 그죠? 개기월식 같은 자연현상도 뭐죠? 사건이죠. 그죠? 이제 이렇게 오면서 제가 버스 타고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막 다리 이렇게 막 이렇게 묶게 잖아요. 그죠? 근데 TV에서 볼 때는 샥 가잖아요. 그죠? 빨리 돌려서. 근데 뭐 보니까 뭐 그냥 그대로인데 계속. 아무튼 자연현상은 뭐라고요? 사건이다. 사람의 정신적인 개입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누가 누구를 찔러 죽이는 건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은 반드시 죽죠. 안 죽는 사람 없죠. 사람이 죽는 것은 일종의 뭐예요? 자연현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생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칼로 찔러 죽였다. 이게 사건이 아니라 뭐죠?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점은 자연현상이고 인간의 정신장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건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생사가 뭐예요? 사건인 거지.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이 뭐는 아니에요? 사건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부당이득도 사건이에요. 요 세 가지 정도 기억해 두시는데 조심할 것은 원래 부당한 이득 이렇게 기억해도 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서 부당이득을 부당한 이득 이렇게 이해해도 상관은 없는데 아, 그러면 나중에 헷갈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죠. 원인 없는 이득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당이득이란 잘못된 이득, 부당한 이득이 아니라 원인 없는 이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인 없이 이유 없이 저절로 생긴 이득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도 법적 성질의 뭐로 가는 거죠? 사건으로 가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사건은 뭐죠? 세 가지. 그죠? 자, 다시 용태로 왔습니다. 자, 용태가 이제 의미는 뭐죠?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법률 사실이 뭐예요? 용태. 용태를 둘로 나뉘어요. 외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 의인은 아시겠죠? 사람의 정신작용 외부, 밖으로 표출된 것은 외부적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그냥 머물고 있는 것은 뭐죠? 내부적 용태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외부적 용태를 행위라고 하고요. 내부적 용태를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 개똥이가 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부적 용태인 거고요. 그죠? 만나가지고 이 나쁜 새끼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죠? 외부적 용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의 개념이 나오는데 법적으로 행위란 뭐냐?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죠? 행위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행위.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내부적 용태에 대해서 의사적 용태, 관념적 용태 이렇게 나눠놨지만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게 뭐예요? 내부적 용태고 의식이다. 정도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노파심에서 하나만 하면 선이 악이죠. 선의가 뭐예요?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의가 뭔가요? 알고 있는 정신상태다. 두 가지가 대표적인 뭐예요? 내부적 용태다. 정도까지만 하자고요. 그 다음에 외부적 용태 행위를요. 달롯이 둘로 나뉘어요.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뉩니다. 뭐 의의는 뭐 아시겠죠? 그죠?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 행위가 법에 적합하면 적법행위, 법에 반하면 뭐가 돼요? 위법행위.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는데 위법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인데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두 가지가 위법행위고요. 불법행위도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배워야 되는데 의인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불법행위가 뭐죠?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은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걸 우리가 뭐죠?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뭐 불법행위가 위법하다는 건 인정하시죠? 왜 채무불이행도 위법할까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전에 의무라는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했죠.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구속을 우리가 뭐죠? 의무라고 했죠. 따라서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채무도 대표적인 뭐죠?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되므로 고의과실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위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이것도 개념 중에서 중요한데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요 일상적으로 손해보상이라고도 하죠. 손해배상이라고도 하죠. 그죠? 언제 손해배상이고 언제 손해보상인지 배상보상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차이점이 있을까요? 언제는 손해보상이라 그랬다가 언제는 또 뭐라 그래요? 손해배상이라 그랬다 그러거든요. 뭐냐면요, 위법한 사람이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손해배상이에요. 위법하지 않아요, 적법한데도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손해보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위법한 사람이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뭐라고요? 손해배상. 위법하지 않은데도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손해보상.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지나가는 행인을 쳤어요. 그럼 저는 저의 과실로 타인에게 뭘 입혔어요? 손을 입혔으니까 저의 행위는 불법행위고 위법하죠. 따라서 제가 그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주는 것은 손해배상인 거예요. 근데 제가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누가 대신 해줘요? 보험회사가 해주는데 그때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뭐죠? 손해보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위법하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구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가 이번에 세월호, 예를 들면 세월호의 그 선장이라는 놈이 유가족들한테 뭔가를 줬어요. 그러면 불법행위라는 사람이 위법행위라는 사람이 해줬으니 그건 뭐예요? 손해배상일 거고요. 보니까 그놈들 돈 줄 것 같지 않아서 국가가 일단 어떻게 해요? 대신 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국가는 아무런 고의과실 위법하지 않은데도 주는 거니까 뭐가 돼요? 손해보상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수용을 당했어요. 수용보상금이에요? 수용배상금이에요? 수용은 수용당했다는 말 아시죠? 그죠? 자, 수용은 위법한 거예요? 적법한 거예요? 적법한 거죠. 그죠? 적법하게 수용당했다고요. 따라서 그것은 수용배상금이 아니라 뭐예요? 수용보상금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 우리는 뭘 하게 됐냐면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거나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손해배상은 언제만요?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요? 불법행위이거나 채무불이행이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둘 다 뭘 요구하고 있어요? 고의 과실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뭐가 있어야지만요? 고의 과실이 있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자가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게 뭐죠? 손해배상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은 무슨 행위여야지만 발생해요? 위법행위여야지만 발생하고, 우리 민법상 위법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불법 행위는 뭐냐?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뭐죠? 불법 행위고. 채무 불행이 뭐냐?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게 뭐죠? 채무입니다. 까지는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적법 행위.